안녕하세요. 소바강사 키리안입니다. 초밥은 1어로 스시라고 합니다. 초기에는 젖산 발효로 만드는 나레 스시가 원조격으로 젖산의 발효가 일어나려면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발효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는 니기리 스시가 개발됩니다. 에도 시대 초밥이 제법 팔리게 되었습니다. 외식 시장이 갑작스럽고 뜻하지 않게 열린 시기라 소바며 스시가 대표 먹거리가 되었던 것인데요. 화재나 지진, 태풍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계속 상주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방 영주들의 자식이나 영주 본인까지 볼모의 역할로 쇼군이 있는 에도에 일정 기간 머물러야 하는 참근교대라는 제도가 있었던 터라 억지로 도시가 커진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 증거로 당시 여성이 20에서 30%의 인구를 차지했고 남성이 70에서 80%를 차지한 엄청난 성비 불균형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소바를 30 그릇 팔 수 있었다면 대화제가 있고 난 후에는 60 그릇을 팔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밥도 나레 스시 대신 하야 스시가 개발되었습니다. 밥양이 많고 식초로 시큼한 맛을 내는 것이 하야 스시였습니다. 가짜야 뭐야? 할 수 있는 그런 스시가 개발된 것이죠. 초밥의 원조는 쌀 농사가 발달한 동남아가 정설로 쉽게 설명하면 깊은 그릇에 생선을 담고 소금과 전분밥의 유산균 발효로 저장 보존되며 맛이 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시간이 만들어주는 음식이었습니다. 에도시대 성비가 말해주듯 남성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외식 시장은 커져야만 했습니다. 맛과 질보다 지속적으로 팔 수 있는 음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야 스시가 대세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오사카 초밥은 18세기까지 오시스시가 주류였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열면 달걀 프라이가 얹어져 있을 때가 있는데요. 오시스시는 계란 대신 생선이 올려진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사카는 식문화에서 에도보다 높은 위치였는데요. 19세기 말이 되면서 오사카의 많은 스시집들이 에도마의 스시를 따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에도마의 스시를 개발한 사람이 궁금해지는데요. 에치젠 후쿠이 현의 인물로 작은 채소 가게의 아들로 태어난 하나야 요베에라고 합니다. 손으로 쥐어서 만드는 초밥 니기리 스시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은 채소 가게에서 일을 도우며 자랐고 성장 후 에도로 이주하게 됩니다. 에도로 이주한 후 여러 일을 전전하다 니기리 스시를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25세의 나이 요코쿠의 가게를 차렸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가족이 매달렸던 채소 가게에서 와사비를 취급했는지 알 수 없지만 남들보다 새로운 음식을 개발하기 딱 좋은 환경에서 자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요베에가 스시집을 개업한 시기는 미츠칸에서 비싼 쌀 식초 대신 저렴한 식초를 개발, 에도를 석권하기 시작한 시기였으며 앞선 포스팅 와사비 1편에서 이야기한 이즈반도에서 와사비 재배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스시의 재료인 생선과 해산물은 에도 앞에 바다에서 구할 수 있었고 와사비와 저렴한 식초도 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대운이 들어온 시기인 것인지 스시집을 차리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TV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냉면 집오복 함흥냉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시식 때는 맛이 너무 좋았지만 며칠 뒤 두 번째 시식에서는 상당히 떨어진 맛으로 시청자들을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사이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냐는 것이죠. 맛이 떨어진 원인은 회냉면의 주인공인 회가 발효가 덜 된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발효된 회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한정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해결되었는데요. 손님께 한정 판매를 알림으로 모두 편안해졌습니다. 스페셜 메뉴를 생각하는 식당에서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요? 남들이 다루지 않고 소량이라 판매하기도 못한 메뉴를 소량이라도 한정 판매하면 좋지 싶은데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